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개천혁명의 횃불 카테고리 26번째 시간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지금 1장 천손의 역사 K-히스토리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1장의 주제는 국호 대한민국을 외치며 웅원한 국사를 깨달아 개천을 기린다 였습니다. 그 7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부러 북두칠성에 맞춰서 7개씩 넣어놨는데 오늘은 7번째 조선시대와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제가 뭐다 말씀드릴 순 없고 천리장성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기대 교수님께서 천리장성은 저쪽 만주에 있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저는 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올바른 주장을 소신껏 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받고 계세요. 식민사관, 식민사학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지금도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신의주하고 원산을 연결하는 그 선이 천리장성이고 그 밑에 고려국경이다. 참 옛날에는 뭐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지금 구글 어스로만 보더라도 거기 성이 하나도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성이 그동안 없어졌다? 닳아서? 시간이 세월이 지나서? 그럼 안시성 왜 남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엉터리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반도의 반쪼가리를 통치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무신의 나라, 군이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려에도 서운관이라는 천문대가 있었습니다. 그 현재 개성에 가면은 이 유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도 빨리 가서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서운관이 조선으로 전해져서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서운관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관상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되겠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제가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간단히 다시 복습하자면은 고구려 때 성좌도입니다. 고구려 때그 하늘 그림인데 그 비석이 원래 평양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성에 있었는데 전란통에 전쟁 때문에 강에 빠졌답니다. 평양이라고 써 있는데 그 평양은 오늘날 북한 평양이 아닙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기 예를 들어서 대동강에 빠졌다 그러면 뭐 북한 평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전란통에 강에 빠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 중에 하나가 제가 죽기 전에 진짜 평양의 그쪽에 강을 뒤져서 우리 고구려 석각도 천상열차 분야도 원본을 햇빛을 보게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건 뭐 로제타 스톤보다 더 위대한 그 문화 가치가 있는 비석입니다. 예. 현재 경복궁에 남아 있는 것은 조선시대 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나서 그 정통성 문제를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고려 입장에서는 역적이죠. 근데 내가 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려면 하늘이 명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창립 공신들이 고구려 석각도 그 탁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폐하 이걸 돌에 새기시죠. 그러니까 정말 아마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 그게 종이 쪼가리를 있단 말이지. 그럼 돌에다 다시 파. 해서 1395년 태조 4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때 1247년도에 중국에서 만든 순우천문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우천문도하고 천상열차 분야지도 비교해 보면 많이 여러 가지로 달라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고구려 때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247년 만들어진 순우천문도가 세계 최고라고 가장 오래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세계 최고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원본은 없고 조선시대 다시 만든 것이 전해진다. 이 뜻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대는 약 1500개 별이 들어가 있고요. 이걸 만드신 분이 바로 류방택입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별자리를 거기 직접 만든 분, 그러니까 글씨를 쓰고 뭐 이런 분들보다도 그 천문학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든 천문학자는 서령류 씨, 서산류 씨, 류방택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용진 교수님께서 만드신 류방택 선생님의 초상입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그 다른 동영상을 봐주세요. 우리가 오늘날 만원짜리 지폐 뒷면에 자랑스럽게 그 천문 박물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원짜리 뒤를 보시면은 왼쪽에 국보 230호 혼천이 위에 있던 그 시계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 바탕에 바로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 만원짜리 뒷면의 배경이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산하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만원짜리 뒷면은 우리나라 천문학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이런 지폐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손이기 때문입니다. 만원짜리 그 확대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혼천이 톱니바퀴가 있는 데서부터 북두칠성 7개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끝에서 두 번째 별은 쌍둥이에요. 두 개예요. 여기 흐린 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 북두칠성에 있는 원래 이 두 번째 별은 마이자라고 합니다. 마이자. 마이자라고 하고 옆에 붙어 있는 놈은 알커라고 합니다. 알커. 우리말로 외래어로 적을 때는 이제 미자르 알코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요 조그만 별은요. 일단 서울서는 못 봅니다. 대도시에서는 불빛 때문에 못 보고요. 깜깜한 시골로 가셔야 되고 시력이 1.5는 넘어야 됩니다. 한 1.0, 0.8이면 안 보일 거예요. 예. 옛날 그리스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뭐 군인들 뭐 신체 검사를 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입니다. 요 사진, 요 모습 요대로 지금 만원짜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다시 보실까요? 맞죠? 요 모습이죠? 지금 1.8m 망원경은 뭐 세계 지금 100등도 넘어요. 지금 어떤 나라는 지금 벌써 이 정도는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우리나라 이게 최대 망원경입니다. 제가 옛날에 관계자들 다 만나서 우리나라가 참 하늘의 나라고 뭐 그런데 천손이 이게 뭐냐 저 다른 곳 세계 1등하면 뭐하냐 이게 천문학이 세계 100등하고 있는데 수없이 하소연하고 다니면서 25m GMT 자이언트 마젤란 테리스코프를 그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를 참여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 왕도가 없더라고요. 예. 그냥 기관장으로서 가서 맨날 죽는 소리 하고 참 조상님들 별 낯이 없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차세대 망원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설명이 나온 김에 만원짜리 앞면을 보면 해와 달이 나와 있죠. 우리 세종대왕님을 레이저 포인트로 가리키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요게 해고, 요게 달이죠. 그죠? 우리는 해와 달이 들어간 지폐를 가지고 있다. 거기 가장 훌륭한 우리 민족의 영웅,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께서 계시다. 그래서 이 1월 5봉 돌아갑니다. 해와 달과 봉우리 다섯 개.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예, 경복궁 근정전 1월 5봉도에서 왔습니다. 바로 음양 오행이죠. 즉, 우주를 백으로 표현이 좀 천박합니다만 우주를 백으로 여기 앉아계신 분이 우리 민족의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세종대왕님의 표준 영정이시고 세종대왕님이 장영실을 시켜서 만들었던 간이대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식 천체망원경이었던 것이죠. 이쪽 방향이 지금 북극성 방향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한국천문연구원 대전본원에 있는 간이대입니다. 실물하고 똑같이 복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든 류방택 선생님은 충청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룡산을 잘 아시죠. 지난번에 정리했던 동영상을 제가 끄트머리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계룡산을 한번 방문하셔서 류방택 선생이 효시가 된 그 삼은각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게 홍살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절에는 홍살문이 없다네요. 근데 이 계룡산에는 홍살문이 있습니다. 홍살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저 혼들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누가 모셔져 있느냐? 예, 저희 천문학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삼은각이에요. 그 고려 충신 중에 호가 은으로 끝나는 사람 세 분이 모셔놓은 데가 삼은각인데 그게 야은 길재,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이 세 분입니다. 삼은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고려 말 천문학자 류방택입니다. 조선에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석각에 결정적 도움을 준 분입니다. 근데 류방택은 충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려의 신한데 조선 그 건국을 정당화하는 그 일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 아마 처음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멸문지하를 거론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이제 이성계 세력이. 그러니까 거기서 타협을 합니다. 근데 일이 끝나자마자 류방택이 서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충청도 땅에서 제일 명산이 어디입니까? 여기 계룡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반성문을 제출했던 거예요. 그 반성문 제출 대상이 사문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목은 이색, 야은 길재, 포은 정몽조, 호가 은으로 끝나는 이 세 분한테 반성문을 제출한 겁니다. 그게 효시가 돼서 여기 사문각이 생겼다고 합니다. 동학 3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숙모전, 사문각, 동계사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여기서 이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저기 왼쪽에 사문각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사문각이 목은, 야은, 포은 세 분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이 사당이 만들어진 그 동기는 바로 금은 류방택 천문학자님 때문입니다.